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원 연구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주력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현대건설기계, 삼성중공업, 효성T&C, SPG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기계인데요. 최근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설기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건설기계 섹터에서 대장주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인데 주가의 강한 상승력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요. 다만 이격이 꽤 많이 벌어져 있어서 신규로 접근하기 부담스럽고 그 후발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이 현대건설기계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흥국과 북미를 중심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중국 부양에 대해서 보면 부동산 지표가 회복 조짐 나오고 있고 특히 주택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2배 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 원자재 재고도 감소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3월 양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중장기적으로 성장 기대감이 나오는데 신흥국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매출 비중 22%에서 22년 3분기에 40%까지 증가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북미라든지 유럽 같은 인프라 투자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수익성 개선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인데 조선사들이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조선 3사 중에서 수익률 측면에서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 가이던스가 좋게 나왔습니다. 목표 매출이 8조, 영업이익이 2천억 원인데 통상적으로 영업이익을 발표하지 않았던 기조를 감안하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랫동안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데다가 선가도 오르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하반기에 매출로 찍힐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해양 플랜트 관련했을 때 경쟁력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카타르라든지 아프리카 관련했을 때 대규모 수주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이 가시화가 된다면 충분히 이슈도 그렇고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시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으로는 현대건설기계와 삼성중공업을 봐주셨는데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보였지만 올해는 실적 개선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3년에 시장 대비 초과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면서 특히나 이번 1분기가 시장 방향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KB증권은 목표가 5만 7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다만 의견은 보유로 제시 했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중공업도 역시 지난해에는 적자세를 기록을 했지만 올해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23년부터 점차 나아지다가 24년도에는 개선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고요. 또 다울투자증권에서도 조선주 토픽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봤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가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유진이었습니다.